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이 시간에는 용인이 씨 집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용인이 씨의 본관은 경기도 용인입니다. 그리고 시조는 이길건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어른이 용인이 씨의 시조입니다. 용인이 씨의 시조 이길건은 고려 태조를 도와 후백제 견훤을 치고 동해에 고이 오한 등을 정복하는 등그 사망 통일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 공훈으로 삼한벽신 삼중대왕 태사에 책록되었고 구성벽에 봉해졌습니다. 구성이 이게 바로 옛날에 용인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이곳을 관향으로 삼고 이 길건을 시조로 해서 용인 이씨의 가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용인 이씨도 후대로 내려오면서 너무 후손이 많이 번창을 했으므로 여겨보는 것처럼 이런 많은 파로 분파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어느 파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어른들한테 묻는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또 쉽고요. 족보를 봐도 다 적혀져 있습니다만은 족보는 보기가 거북합니다. 특히 한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문이 약한 사람은 족보 보기가 거북하니까 자기의 판은 읽기에 어른들한테 묻는 것이 제일 상책입니다. 용인이 씨 집안에도 뭐 유명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는 극히 일부분의 분만 여기다가 적었는데, 또이 어른들의 그 내력도 그 책이 한 권입니다. 뭐 책이 한 권으로 써도 못쓸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의 내력은 청남 권영안의 홈페이지에 적혀져 있으니까 들어와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선 숙종 때 예조 판서를 지내는 이의현의 이 어른이 남긴 말씀을 한마디 전합니다. 신종 우시라. 무슨 일이든지 시작만 쉽게 하지 말고 끝맺음도 잘하라 하는 말을 이 어른이 하셨습니다. 시작은 쉽습니다. 누구든지 생각 없이 뭘 문득문득 시작하지 말고 결과가 생길 만한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을 착실하게 성공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작이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시작을 하는 건, 그건 아주 현명한 사람의 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의현 선생님이 남기는 시작만 잘하지 말고, 끝도 시작처럼 상가 신중하라 하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용인 이씨 집안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